일단 유리방이고요. 아, 여기 진짜 유리방이요? 네, 야외가 조명이 우와, 잔디가 있어요. 아, 여기 진짜 좋다는데. 와, 정말 뛰어놀기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와, 여기 진짜 좋다. 어, 애기들 방인가 봐요. 아, 그러니까요. 와, 여기는 그냥 거의 공원 수준인데요, 공원 수준? 네, 다 유리방으로 되어 있고요. 네. 뚫려 있어서 네. 야외 이렇게 비도 비 보고 별 보고 잠들고 진짜 별도 햇볕에 잠 깰 수 있는 좀 그런 공간 아이들만의 공간 아이들만의 공간 정말 네. 2층이 자연 친화적인 방이 그쵸. 예. 아닌가 요새 코로나 시대에 원하는 인테리어 다 그쵸 그죠 나가지 않아도 네. 나간 것 같은 네. 방 진짜 자연 놀이터 네. 그러니까요. 백화점만에 들어가 있는 거 마주 보게 한 걸까요? 네. 없는 게 없는 곳이죠? 사이좋게 지내라고 예. 아, 정말 좋겠어요. 어우, 저 친구들이 놀러와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층간소음 걱정 없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맞아. 예. 네. 그 정도로 기뻤고 만족감은 뭐 주택의 장점이죠. 아, 아이들끼리 오히려 저렇게 자기 공간이 있으면 네. 더 상대방이 궁금해지죠. 맞아요. 괜히 한번 불러보게 되고 뭐 하는지 보게 되고 네. 어, 위층에 더 있어요. 아, 부부가 사는 공간. 그렇네요. 와, 여기서 아, 그래.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집이 너무 예뻐서. 여기가 바로 주인공. 네. 부탁침씨. 보통 루산 빠는 많이 들어봤는데. 아, 여기 빠들인데요? 빠들. 아, 빠들. 술장고 있고. 아, 술장고. 네. 안에 까득까득 채워져 있는 거죠? 꽉 차있습니다. 무슨 순간이에요? 한번 그러면은 제가. 저희 침씨보다 이번에.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 친구들 세상에. 초대할 맛 나게 돼 있네요. 와, 이거 장난 아니다. 네. 저게 드림하우스인데요? 아이들은 밑에 층에서 놀라고 하고 네. 출장고를 열어서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하세요. 이런 창문들이 다 원형이기 때문에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납 공간 여기 또 있잖아요. 일단 열어볼까요? 그렇죠? 딱 틀고 안 끌 때, 떴을 때는 이렇게 닫아놓고. 저건 네. 사철 내내 보관하기도 좋겠네요. 오, 그러니까요. 먼지 자체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건 다 안쪽으로 넣으셨어요, 저렇게. 뒤쪽에 뭐가 더 있어요. 어머. 아, 옥탑. 이야.